네. 영상 촬영할 때 여기까지. 네. 오늘은 잭더리퍼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. 캐릭터요? 저는 이제 다니엘 역할을 맡았는데 본업은 의사지만 이제 저의 숨겨진 자아들이 공개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입니다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저의 연기 그리고 다양한 제 몸 안에 있는 자아들을 연기해야 되는데 약간 어렵겠지만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시선을 카메라 말고 딴 데로 네. 알겠습니다. 그냥 다양하게 한 번씩. 앉으면 약간 이렇게 자세나 손 제스처 쓰기가 편하겠죠. 얼굴 좀 이렇게. 고맙습니다. 안녕, 아로하. 저는 오늘 이제 잭 더 리퍼 뮤지컬 막공을 하러 가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게 한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움도 크지만 그래도 오늘 막공인 만큼 마무리도 잘해야겠죠? 네, 오늘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뮤지컬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안녕. 이제 무대에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막공인 만큼 뭔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. 배운 점은 굉장히 많죠. 또 이제 무대를 하면서 캐릭터 연구도 그렇고 뭐 노래 스타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또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또 찾은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또 발전하면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또 우리 아로 여러분들도 저에게 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요? 네. 이거는 매 순간이 그냥 다른 것 같아요. 무대 오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저한테 가장 쉬운 긴장감 푸는 방법은 약간 딴 생각하는 거? 그러니까 뭔가 나는 끝나고 막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니면 뭐 끝나고 난 이거 해야지 뭐 영화를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긴장이 또 빨리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아쉬움 없이 실수 없이 제 여운을 다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막공인 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잭 더 리퍼 그리고 전에는 제이미를 통해서 뮤지컬 이제 두 작품을 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작품으로 우리 아로 여러분들께 또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 우리 아로 여러분들. 오늘도 화이팅 하게할게요.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. 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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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다 꾸며있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. 정확히 지금 몇 분이냐면 이제 20분 뒤에 공연이 시작되네요. 저는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한 15분에서 20분 뒤에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태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엔딩 때 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떨리네. 한번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영준이 영준이! 관객 봤죠? 기대하시라 잭 더 리퍼 화이팅! 네, 무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정확히 한 15분 뒤에 저는 올라갑니다. 항상 모니터를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제 차례가 오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선배님들과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아로하 팬분들 그리고 아로하 팬분들께 왜 울어?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왜 울어? 잭 더 리퍼 막공이 끝이 났습니다.
오늘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러 와주셨는데 너무 아쉬움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준비한 만큼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 그렇게 또 아쉽게 마무리가 되게 됐네요. 준비하느라 걱정도 되게 많았었거든요. 왜냐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캐릭터에 있어서 과연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전에 제이미 했던 작품의 정반대의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았지만 항상 준비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배움을 통해서 무대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아로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연구하고 성장해 나가는 MJ가 되겠습니다. 너무너무 고마워요. 사랑해요. 뿅!